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이번 주에 첫 방송을 녹음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퇴근하시는 분 한 분을 좀 모셔왔고요. 두 분이 더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현웅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호 팀장, 오윤희 과장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희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저는 방송을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 또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급히 오늘 수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최근에 얼핏 보셔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보게 되면 우리 교수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는데 오늘 하루 지금 강의가 없는데 그걸 또 붙잡았네. 공사 남아.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 겁니까 요즘에? 미치겠어요. 제가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 다음 주까지 13번 가겠죠. 그 일정이 보니까 거의 살인적인, 누가 봐도 살인적이다 할 수 있는 일정인데 그걸 좀 저한테 반 정도 띄워줄 생각 없으신지.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문자 왔대? 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왜 그 첫 마디를 여쭤본 거냐면 그게 어떤 이제 약간의 그 트렌드 자체가 이제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을 좀 한번 해보자.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가미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바야흐로 해외 주식에 대한 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런 많은 세미나에 대한 문의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오윤희 과장은 어제도 잠깐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유튜버가 될 보려고 오프닝 제목이 뭐죠? 오프닝 벨이죠. 오프닝 벨. 그래서 5분 시작하기 전에 5분 아닙니다. 하여간 그 전에 한 몇 가지의 시장 장전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네네. 그 어떻게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얼굴을 보는 순간 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같이 얘기 약속한 거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안동호 팀장님은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근황이요? 커피는 잘 있습니까? 커피 그냥 그렇죠. 하여간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원래 위클리 방송을 제가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잠깐 시황 얘기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 이제 너무 부러운 얘기인데 미국장은 아주 실수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깜짝 놀란 거는 애플이요. 애플이 210몇 달러입니까? 215달러 아닙니까? 215달러? 5달러 때 끝났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장을 못 봤거든요. 215달러요? 정말 상상도 못 하는 가격인데 애플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많아 갖고 장 끝나고 나서 52일 신고가를 딱 치게 되면 페이지가 몇 개가 넘어갑니다. 요즘.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약간이지만 그럴 여지가 좀 있고 기업 실적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한마디로 부를 뿐이죠. 너무 부럽습니다. 많은 분들 얘기하셨겠지만 2009년 3월 9일 이후에 오늘까지 정확하게 3455일째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고요. 3455일째요? 3455일째 지금 오늘 타이 기록이고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8월 20일 한국 시간인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8월 20일 우리 시간을 보면 8월 23일 새벽에 S&P 500이 갑자기 20% 떨어지지 않는 한 사상 첫 최대한 기록은 분명히 돌파하는 거죠. 3456일째 기록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만큼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익의 바탕 1분기 27%가 시장 S&P 500이 이익이 났고요. 2분기에도 24.6%. 3분기에도 지금 전망치는 17에서 20% 사이.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익이 올라가는 곳에 어느 나라 주식은 주가는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거를 여실히 보여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 얘기하셨다시피 말이 1조지만 1조 달러의 자사주. 자사주면 엄청납니다. 그것도 지금 전망인데 또 계속 상향되고 있는. 그런 자사주, 바이백, 플러스 디비던드, 대박, 배당, 플러스 M&A 이 기업 인수합병 합쳐서 2조 5천억 달러가 월가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 그만큼 그런 것이 모여서 주주춘화 정책과 이익이 상승하는 것에 주가 올라간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교과서적인 일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 그 얘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죠.
아, 이것만 들으면 정말, 아, 진짜 미국 주식 꼭 해야 되는데, 아, 사실 이제 한 가지 조금, 다 좋은데, 한 가지 약간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다면, 네. 어, 지난밤에도 그렇지만, 그 트럼프가 또 역시 그 파월 연준 의장을 또 이렇게 지목하면서, 예, 너무 이렇게 금리를 너무 올리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늘 네. 너무 돌려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김정은 가다가 시진핑 네. 가다가 이제 네. 파월까지. 사실 이제, 어쨌거나 9월 금리 이상은 거의 뭐 100% 아닙니까? 근데 이제 12월에 또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원래 이게 그 이제 연준은 원래 사실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네. 어디에 얘기도 들으면 안 되지만 트럼프가 또 이제 막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하고 있는 사실 그런 부분들 빼고서는 굳이 무슨 뭐 기술주에 대한 버블 논란은 뭐 늘 있어 왔고요. 그런 거 빼고는 장이 떨어질 만한 소식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약간의 네. 물론 이제 어, 신흥국에서의 어떤 뭐 터키를 비롯한 뭐 이런 부분들은 늘 걱정거리지만 그 역시도 시장이 뭐 워낙 그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굳이 단점을 찾자면 문제점을 찾자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 굳이 만약에 시장을 빠질 만한 요인이 있다면 미국에? 예, 네, 미국 관련해서. 뭐 그러면 저거밖에 없죠, 뭐. 예, 네,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 더 버티는 거 중국이 더 버티거나 뭐 또 다른 어떤 트럼프가 더 다시 한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더 한번 벌이는 거 예를 들자면 뭐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갖고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겠다 뭐 엄청나게 하겠다 경제가 좋으면 예, 뭐 예,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모여서 얘기하지만 굳이 찾자면 별로 없잖아요. 네.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 예. 만약 오바마 정부 때. 예.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네. 오바마가 했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네. 별로 충격이 없잖아요 사실. 네. 트럼프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좀 간섭을 하는데 네. 그럼 간섭을 하는데 바로 실적 이야기 나와버리면 덮여버리고 트럼프 이야기가 시장에 별로 충격이 없고 이런 거 보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니 왜냐하면 굳이 저기 그 네.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보는데 요즘에 한국은 뭐 PER이 얼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 못합니다. 9배. PER이 9배요? 네. PER이 9배다. PBR이 1 미만이다. 그죠? 네. 1 맞죠? 항상 0. 미만이죠. 아, 항상 그랬나요? 뭐 항상은 네.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네. 그걸 얘기하시면서 미국은 뭐 반대로 뭐 PER이 지금 19배 뭐 18배 나오나요? 하면서 18배 주만 네.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결국에 끝 얘기가 뭐냐면 그냥 미국은 다짜고짜 고평가다. 한국은 저평가다. 라는 접근을 하시면서 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죠. 객관적으로 정말 미국에도 어떤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같이 오는데 한 택시 타고 한 1시간 오지 않았습니까? 네. 못 찾겠어요, 저는 사실. 당장에. 어떤 단점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경제적인 문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요인 자체가. 터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지금 주식이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경제 자체의 원인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정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요인은 아마 경제에서 찾기보다는 예.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이면 결국에 진원지는 트럼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뭐 또 할지 깽판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 말만 따라 트위터로 다 한 건데. 그렇죠. 이제 멜라니도 비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뭐 트럼프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죠?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그 이 중국하고의 문제가 보통 과거에 이제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일본하고 이끌어내는데 한 5년 걸렸거든요. 한국 받아내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지금 올해 시작해서 올해 안에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더 덮고 가는 그런 양상이고 어쨌거나 뚜렷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익 증가율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증가한다는 어떤 수치가 나오는 이상 사실 미국 기업의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일단은 제가 이제 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냐면 저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세 번째로 지금 이번에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네. 첫 번째. 안동호 선생님 첫 번째 하셨죠? 같이 했죠. 네, 같이 하셨죠.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큰 차이점이. 정말. 뭔가요? 저는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주식이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을 제가 설명하고 나면 아, 근데 다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네. 주가가 못 들어가겠어. 근데 이번에는 한 분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그냥 PER, 단순한 PER, PBR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별로 내세울 게 없다. 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이번에는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한 주를 살 수 있는지를 더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꼭 미국 주식에 만약에 하려고 하는 분들의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미국 주식을 우리가 늘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주부터 시작하자. 그렇죠. 네. 네. 무슨 소리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천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나도 네. 요새 강연을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네. 어디서 강연해서 나는지 모르지만 질문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참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조만간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KBS 라디오 1라디오에 경제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KBS요? 예. KBS. KBS 그 종편이 아니 종편 방송에서 공영 방송에서 라디오. 경제 세미나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전에 하는 게 있는데요. 날짜는 안 정해져. 이번 주는 아니겠죠?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 강연이 있잖아요. 머니 SS 주최한 거. 월요일 날이었나요? 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평일에 오셨는데 그 풀 실황 녹음이 아마 라디오에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게 공영방송 KBS 1에서 네. 그런 걸 한다는 정도로 관심이 좀 있다.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KBS 같은 경우가 그 정도로 관심이 있다 보셔야 되겠고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앞서 이제 많이 올랐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일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희 책 써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한 줄을 사보는 거는 여기 들어오신 분도 이미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할까 말까 하시면 여전히 고민될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제 잘 이것저것 있으면 벅스에서 워렌 버핏 좋아하세요? 벅스에서 한 주 사시라. 애플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애플 사시라. 네. 카드 애플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 카드 오늘 못 쓰세요? 그럼 비자 아니면 마스터 사시라 그러거든요. 한 줄을.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애플 작년에도 살 걸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어떤 분이 손 들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애플 주식 갖고 있는 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분한테 꽤 몇 분 손 드세요. 그래서 그럼 언제 사셨냐고 물어봤죠.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자기가 작년에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다른 청중이 네. 손 들고 네. 다른 한 주 사셨잖아요. 제가 그 처음 질문하신 분이나 그 오디언스를 향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저분이 사셨을 때 네, 4만 배 올랐다. 4만 프로 올른 주식을 사셨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지금 예. 워낙 보수가 분모가 작으니까 많이 올랐지만 예, 예. 그게 지금 4만 8천 배 된 거다. 그러니까 맞죠. 이미 많이 올랐은 거예요. 누구도 많이 올랐다고 사신 거고요. 포레스트 검프 나왔을 때도 주가는 몇백 프로 갔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게 많이 올랐다는 걸 제발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강의할 때 보면 일부러 주가 차트를 안 보여드리잖아요. 요즘 제가 강의 다닐 때. 그렇죠. 안 보여드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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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 작년에도 애플 같은 경우는 고가 논란이 있었죠. 아, 항상 있어, 항상. 15년째 있어요.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있죠. 잘 모르겠지만. 항상 있었고. 4만 8천% 올랐다니까. 4만 퍼센트 올랐는데 5만 퍼센트 오르지 말고. 아니, 종목에 대한 그런 네. 이제 버블 논란도 늘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항상. 그렇죠. 항상. 정말 항상 있었죠. 물론 이제 뭐 최근에는 터키지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항상. 시장이 너무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재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싸우면서 올라가야 또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항상 고가 논란이 있고 뭐 꼬깃점 네, 산득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생기는데 잠깐 꺾일지언정 계속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버니까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버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올라가야지. 뭐. 뭐 사실 뭐 성장주를 뭐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꼭 뭐 미국 주식하면 꼭 팡 주식만 사실 뭐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네. 배당주도 있고 상당히 은퇴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좀 제가 좀 걱정된다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중국이 요번에 네. 사실 이제 텐센트가 어쨌거나 13년 만에 이익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네. 뭐 물론 내일인가요? 알리바바가 실적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기술주에 대한 우려는 약간 깔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하고 페이스북이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데 어쨌거나 그걸 또 직격탄 맞으신 분들이 고점에서 맞아갖고 이제 걱정스러운 거지. 사실은 뭐 사실 오래전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이익이 감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잘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네. 항상 악재는 있었다. 그렇죠. 시장에. 지나고 보면 한 달에 만약에 한 주씩만 샀어도 네. 지금 돈 벌었죠. 한 달에 한 주씩? 그냥 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아마존 한 주씩이면 이 장관아 돈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마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존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벅시에스가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종목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주씩만 진짜로 긁어 네. 먹었다고 하더라도 네. 돈 벌었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있는 네, 상향이니까요.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그 팀장님 그 이제 네, 그 주식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종목이 딱 타면 차를 딱 타면 바로 네. 출발하는 거야. 오 좋다. 네. 근데 이 출발하지 않고 뭐 내년에 출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출발하는 것도 불구하고 네. 내가 좋은 주식을 사겠다는 게 가치 투자고. 예. 네, 그게 아니고 이왕이면 타자마자 차가 출발하는 거죠. 그럼 좋죠. 예, 그런 분들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어쨌거나 그건 답이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너무 한국적인 시각에서 미국 주식을 바라보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해보시니까 연구를 많이 해보셨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뭐 차이라는 게 그 미국 쪽은 어쨌든 그 기술적 인 부분이 한국하고 틀린 이유가 이게 상한가가 없잖아요. 없죠. 상한가 없죠. 없어서 네. 이 기술적 분석하는 방식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아 그러네 그러네요. 아 완전히 틀리겠네. 예. 왜냐하면 그 폭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은 약간의 그 우리 방식으로 그 미국 주식을 기술적 분석도 우리 방식으로 하면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미국도 있었어야 되는데 상한가가. 상한가지도 있어야지 매매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아, 갑자기 증권사 편을 들어주시네. 아니 뭐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 옛날에 이런 거 그 상따 같은 경우는. 네, 상따. 네, 상따 같은 경우는 전문용 네. 아닙니까 이거? 그 뭐 12%든 코스닥에 15%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능한 이유가 뭐 상따가 가능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이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있다 보니까 이 기업 한 기업이 이제 상 올라가는 속도가 그 어느 정도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성장하는 게 보이면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따라 못 잡으니까 계속 상한가를 가서 뭐 수급을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하루에 막 60% 네. 그냥 오르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요인을 하루에 반영해버리니까 네. 약간 좀 그런 차이를 좀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그 뭐야 기업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미국이 뭐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순간에 그 어떤 그 아비트라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긴 있는데 결국엔 추세도 뭐 결국엔 미국도 추세를 많이 따라가니까 뭐 추세 정도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원래 주식 상한가를 네. 뭐 만다, 벗긴다, 뭐 닫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는 뭐 문을 닫았다라고 해서 문 닫았다 해서 상한가하고 근데 이제 상한가 둘이 뺐다는 얘기를 뭐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밌는 용어를 예, 많이 쓰고 있는데 상따 예,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미국은 또 장전 장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중년 정보들이 예, 그때 나와 버리니까 예. 오히려 장중에는 우리는 경작 그때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우리 한국은 그런 것도 조금 변화 아닌 변화를 좀 영향을 주긴 예,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적이 잘 나오면 급등하고 안 좋으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 인드라 누이께서 펩시콜라 CEO 인드라 누이께서 또 네. 이번 10월에 이제 만기하죠. 예 그만하시는데 나가시면서 또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네 번이 아니고 실적 발표를 두 번 하는 게 어떻겠냐. 6개월마다 한 번씩 여러 가지 비용도 세이브가 될 거고 저는 사실 뭐 별 차이점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네 번에서 교수님 만약에 네 번 하던 실적을
두 번만 한다? 예, 반으로 줄이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인데. 어? 그래요? 되기가 예.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미국에 오랜 전통이 있는데 아, 이거는 예.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자꾸 알려주기 귀찮아하지 않잖아요. 왜? 아니 우리가 내가 쌀 가게를 갖고 하는데 예. 자꾸 와서 찔락거리고 이런 거잖아요. 어, 자꾸 알려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같이 트위터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전 세계 2명 있잖아요. 2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론 네. 머스크가 막 욕하고 그런 거가, 네. 아, 그래, 자꾸 프라이빗으로 가겠다는 거가, 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해서 프라이빗으로 가겠다는 네. 거가, 자꾸 퍼블릭 상대를 보여주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별것도 아니지, 자꾸 따지고, 자기는 뭐, 내후년 벌면 되는데, 자꾸 너희들 뭐, 한 주에 요번에 5천 대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물으니까 뜯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불평이죠. 네. 아, 불평인데요. 그게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기분 좋으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싫죠, 그런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자꾸 분기배당 예전에 분기배당도 없었고, 당연히 분기공시대가 우리들은 어디 있었어요. 38년대 보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보면 그것도 겨우 두 번 됐거든요. 어, 그렇죠. 예. 그 전에는 한 번밖에 공시 안 했죠. 실적도.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말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게 그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파월 의장이 이번에 뭐 금리를 안 올린다 이런 거랑 똑같은 환경이다. 네, 그렇죠. 그냥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CEO들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아 맞아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자기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서 안 되는 거 있죠. 네. 그럼 안 되는 뭐 그런 건 아니 뭐 나중에 점심 함께 하자 이런 겁니까? 연락할게. 그거예요 그거. 네. 너무 밥 한번 밥 먹자. 아, 딱 그 정도. 네, 네. 아. 이상은 없죠. 네. 뭘 말해요? 네. 하긴. 이제. 뭐 밥 한번 먹자 그러는데 뭐 그래서 시간 받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았어 네. 끝나니까. 당황스럽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SEC에 이렇게 검토하라고 네. 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가 되나 네.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제가 생각해도 좀 여러 가지 바꾸기가 지금 네. 중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방크 트럼프가 사업을 여러 개 하거든요. 따님이. 네. 옷 브랜드도 하고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많이 철수하고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국에서만 하신 분들은 이방크 하면 딸이고 이방크가 옷이 있으니까 이방크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무슨 노드스트롭에서 빠진다 막 이슈가 됐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또 메인 비즈니스 하냐면 사실 보면 우리를 보면 갑질 중에 갑질인 게요. 전 세계 유명한 트럼프 타워들 있잖아요. 네.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겠어요? 우리 보면 재벌 회장들의 따님들이 카페 하죠. 네. 빵집에서 문제됐잖아요. 네.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방크가 뭘 하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스파를 합니다. 스파. 스파. 브랜드가 이방크 스파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자꾸 분기당 아니 월별로 공개하라고 하겠어요? 프라이빗 하려고 하죠. 딱 그런 느낌 보시면 돼요. 난 또 그냥 진짜 밥 먹자 그런 줄 알았죠. 저는. 웬만한 건물 이방크 아니 트럼프 타워에 보면 웬만한 데 전 세계 우리나라는 뭐 없을 텐데 이방크 스파가 있을 거예요. 브랜드 명이 이방크 할 겁니다. 아마. 저희도 하나 만들게요. 찜질방 미국집 미치다 찜질방 그런 거죠 건물이 없잖아 건물 있는데 우리가 뭐든데 미주미 카페 미주미 찜질방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빠가 건물 올리고 딸이 와서 스파를 열고 참 좋네 딴 모르지만 큰 아들 뭐 하는지 내가 모르 뭔가 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다 이제 저희 팟캐스트 통해서 다 들으시는데 보통 세미나 때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최근에 다니신 거 보니까 막 무슨 VIP 막 이런 세미나 보면 VIP 뭐 약간 그 높으신 분들 높은 게 아니고 좀 돈 많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저희 같이 여유 없는 사람들은 언제 불러주십니까? 뭐 그런 것도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전 내년에는 VVIP 고객으로 참여하려고요. 그래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좀 뭐 그 전체 사이다 이런 게 말고 약간 이렇게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했던 세미나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마지막 했나? 예, 그렇죠. 이제 한 두 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8월은 더워서 못했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 9월은 안 되죠.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9월 네. 달에는 저희가 지난번 한번 날짜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예, 페럼홀 예, 이제 장소가 제가 좀 예,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제 하는데 사실 이건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초청을 받아가고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그 교수님 하시는 모든 강의가 다 초청 강연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돈 받고 하죠. 예, 돈 받고. 그걸 다 돈 받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뭐, 제가 밥 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쏘시겠다는 뭐. 지난번에 그런, 샀잖아요. 뭐. 그러네. 네. 아, 지난번에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갖고 사진 산 걸로 된 거죠. 그런가? 예, 그런 거 됐죠. 아니야, 내가 샀어. 아, 사셨는데 네.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뷔페가 아니었고. 아, 뭐. 예, 뷔페보다 훨씬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맞아, 맞아. 예. 그건 내 인정. 예, 예. 갔죠. 근데 아, 이제. 내 잘못은 아니었죠. 예,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약간의 추천 받다 보면 네. 여유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게 낫잖아요. 진커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미래에서 대우가 원래 이제 MS 1등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 고객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네. 마침! 한 두 달 동안 일정이 다 차셨는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딱 그 날짜가 또 시간이 되네. 9월 8일 날. 잘 된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9월 1일도 있고 15일도 우리가 네, 일정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8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의 그냥 뭐 일반인들 오시는 게 아니고 그쪽에 물론 이제, 계좌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미래세 대우. 네, 미래세 대우의 고객만을 위한 거니까. 그날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미래세 대우에 이렇게 초청받는 게. 혹시 있으셨나요? 9월 1일 날 저희가 또 있잖아요. 아, 그거 아니 그게 막 뭐지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한 2년 전에 한 번 했고요. 아, 직원 대상으로 직원 교육시킨 건 예, 예, 그러네요. 직원 대상으로 예, 또 예, 뭐 그 클로즈드 예, 세미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좀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달은 계좌가 있으신 분들을 초청한다고 그러니까 계좌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저희는 네. 이제 일정을 저희가 그날 있다 초청받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거고. 구체적인 게 정해지면 네. 아마 홈페이지 네. 카페 네. 바로 또 공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오윤희 과장이 지금 미래스 대우의 그 투자 권유 대인이니까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네. 카페에다 올려주시든지 예, 쉽게 알겠습니다. 올려주시면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8일 날 오후에는 웬만하면 시간을 자격이 되시면 오셔갖고 좋은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무료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무료죠. 무료고. 미래세 대우 계좌만 있으면 아마. 네, 무료고 네. 저희가 단지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종이값. 네, 재봉비는 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오신 분들은 무료로 듣고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올리면 네. 그때는 무료로 못 들어요. 그건 그 네, 비용이 들겠죠. 되기 때문에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걸 준비해 갖고 우리 교수님은 그 뭐 ETF 매매 전략 그다음에 저는 뭐 배당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아마 하반기 때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 아, 그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미래에셋에서 한 거를 저희가 초대받아서 기꺼이 예. 기꺼이 전화할 때 돈 받고 나가는 거니까 하는데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미국 주식 하였냐 이런 거가 아니라 뭐 어찌 지수 이런 게 아니라 딱 진짜 현재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아니면 하실 만한 분들한테 딱 진짜 필요해서 어떤 주식 어떤 ETF를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 그냥 저는 어디 강의할 때 제가 주최 측이 원하는 걸 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ETF를 통한 주식 투자 전략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ETF의 어떤 거가 처음 초보 투자한테 좋다 그렇죠. 중급 투자한테 좋다. 아니 고급은 안 오셔도 오실 필요가 없고요. 고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고급이 없다고 봐야죠. 금융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주식을 종목으로 원하신 분들 해서 종목을 좀 알려달라. 네.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네. 딱 목적을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어떤 자리다. 그렇죠. 그게 주최 측의 요구사항이었고 제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 제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이게 왜 주최 측을 계속 강조하냐면 제발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장소가 어디냐 어떻게 가야 되냐 왜냐면 그동안 제게 네. 네이버 예약 제 핸드폰이 올라가 있어갖고 아 전화가 정말 핏발칩니다 저한테 네. 뭐 위치 약도로 보내달라 저한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을지로 입구 거의 페로몬은 찾기 쉽잖아요 네 을지로 입구에서 네. 5번 나오면, 출구로 나오면 네, 나오면 바로 뭐, 딱 보일 겁니다 예,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는 네. 공간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오과장한테 숙제를 좀 주면 네. 뭐 세미나 한 다음에 다른 증권사 타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게 고객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렇죠. 오신 분들에 네. 대한. 한번 딱 땡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잘 해갖고 소수라도 모여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올 2월 달에 저게 장이 무너졌을 때 많은 네. 분들이 진짜 거의 멘붕이었거든요. 주식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 차트 분석해갖고 주식 네. 팔고 이런 사태가 또 왜냐면 제가 그 통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시작해서요. 미국 주식이 쭉 오는 동안 장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잔고가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시장이니까 살 거 아닙니까? 네. 딱 2월 달에 줄었습니다. 올해 2월 탄 거죠. 턱이 나빴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막 두려워하는 거죠. 애플이 막 200일 이동평균선 하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네. 일단 팔고 보자. 200일이 200일. 그 중요하다는 네, 200일이. 200일이 뚫고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처음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팔고 보자 했는데 다음 날부터 계속 올라간 거야. 한 번도 안 쉬고. 약으로 저기.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으려면 저희 세미나도 오시고 일단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네. 예, 뭐 교육이라고 하고 거창하게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정기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의견도 나누고 같이 공부도 하는 네,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구체적인 건 네, 정해지면 네. 카페라든가 뭐 페이스북이 됐든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한 거죠, 그것도? 네. 네, 약속했으니까 계속 진행. 아,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시지만 네. 저희의 특징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 겁니다. 네, 끝을 본다. 뭐 한 분도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이 닫아야 되겠지만 네. 뭐 많이 오실 것 네. 같아요. 아니, 끝을 본다. 왜냐하면 미우치 미치다도 이거를 누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2년, 3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어설프로 와서 한두 번 하다가 안 할 거면 괜히 시작한 거 괜히 욕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는데. 뭐 욕 먹고 예, 자청하고 뭐 욕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 봐요. 이거 왜 안 합니까? 이게 트렌드인데 제2의 미우치식에 반하다가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자랑이 그거 네. 아닙니까? 바나다를 제가 만들까요? 미쳤고 이제 반하고. 네. 뭐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그런 좀 홍보가. 그런 일이 없으면 만드시던 지금 지금 우리 교수님이나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초청에 받는 거 사실 그거만큼 이런 뭐 사실 이제 기초 같은 이런 뭐랄까요? 그냥 일반인들 들을 수 있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 오늘자로 봤을 때도 없습니다. 없어요. 팟캐스트도 없고 그다음에 카페는 물론 기존에 있었던 게 그냥 유지할 뿐 새롭게 들어오는 카페도 없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기대만큼이나 이게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돈을 벌려면 여기가 돈이 몰리고 있고 그러면 돈을 벌려면 여기밖에 없는데 뭐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어도 못하고 아무 돈을 뭐 시차도 거꾸로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어쨌거나 예, 예.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반드시 미우치시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이야기들이 또 세미나 때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나오게 되겠죠. 사실 뭐 우리 교수님 제가 머니에서 들었거든요. 한 시간 동안 들었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은 돈 버는데 국경이 어디냐 무슨. 그거 아닙니까? 돈 버는 국경이 없죠. 그 전에 부인이 예. 가정에 있잖아요. 아직 총각이니까 네. 누구랑 결혼할 거냐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마음이 쿵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주식도 늘 똑같거든요. 딱 두 가지 제가 강연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 복장까지 합니다. 요새는 그 강의하면 요거 두 개만 알고 가시라. 첫 번째 주식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 두 번째 주주친화 정책하는 것. 두 개 있는 걸 살아. 어느 나라가 됐건 그게 뭐 어느 나라가 됐건 사야 되는데 그거 좀 안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하나 더 말이 나온 김에 네. 아까 이제 그 요번에는 9월 8일 페럼 네. 페럼이에요 네. 이름이 그 을지로 뭐 오가 을지로 아니 을지로 구역에 5번 네. 출구 네네 저는 한번 우리가 작년에 한번 강의했던 데잖아요. 맞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했던 데인데 저희는 어디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그 해외 주식 제휴 콘텐츠 보면 하나금융 투자 설명 계속하고 있고요. 네. 미래세대어 IWC2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요.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그렇죠. 어디라도 그래서 이번에 다른 또 모증권상 하나 또 들어해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직원이 어떤 분이 또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벤트 공유해도 되냐. 제가 오늘 보니까 벌써 이베스트도 또 올려서 주셨거든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왜 돈? 그럼 뭐 할 수 있는 누구나 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네. 다만 제가 제휴 콘텐츠 거기에 메뉴 만드는 거는 돈이랑 아무 상관없지. 꾸준히 내야죠. 꾸준히 안 올리면 뭐예요? 꾸준히 네, 그렇죠. 안 올리면 삭제하죠. 네, 그렇죠. 꾸준히 안 네. 올리면 안 돼. 다 공유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 공유하는 그런 관점에서 IWC2 여의도 영업부자는 예전에 여의도에 있는 거지 아니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저는 알죠 건물은 제가 거기서 근무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른 증권사나 다른 점포 있는 분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9월 1일 날 그 세미나는 건 또 다른 미래에서 다른 점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건 아무 개의치하지 마시고 네. 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증권사분들 계시면 저희 불러주십시오. 그럼요. 네, 저희는 시간이 되고 돈만 되면 맞으면 갑니다. 어디든. 네. 그런데 대신 뭐 엉뚱하게 뭐 사실
단기 매매를 조장하는 이런 것만 아니면 저희한테 세미나를 맡겨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강의하면서 뭐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잠깐 했었잖아요. 100%.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100% 돈 버는 방법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네. 20년 동안 보유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에이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계가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또 안동호 팀장님이 네. 돈 버는 방법을 또 몇 가지 찍어주셨어. 네. 첫 번째가 뭐였나 기억해. 그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된다. 정답. 괜찮았었지. 우리 맞네. 저희 오윤희 과장이 배우자라 하면 그러니까, 여자분이면 남자, 남자는 여자. 그러니까 오윤희 과장이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윤희 과장 정확히 들으면 되고 실천 한번 해봐 진짜. 네? 미국 주식을 괜히 아마존 한 주 사기 하지 말고 100주 살 수 있는 100주 사람을 결혼해 100주 산 사람을 네. 그 다음에 몇 번 뭐 또 있었잖아요. 그 다음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 아이템 사업을 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아이템 없잖아요 솔직히 아이템이 아이템이요? 네. 없으니까 아이템 그렇죠 아이템이 없으니까 편의점 하죠 편의점하고 네. 뭐 네. 식당하고 네. 치킨하고 하죠 네. 뭐 그거 없으면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죠. 저 순간적으로 네. 사실 제가 좀 급하게 급한가 봐요. 네. 좋은 아이템이 딱 나왔잖아요. 네. 있는 여자. 좋은 아이템 있는 여자. 좋은 주식 있는 여자. 비싼 주식 있는 여자. 이런 아 진짜. 뭐, 다음부터는 네. 오윤희 과장은 제가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때?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 결론적으로 그런 능력 알 수는 없다. 1번 2번이 안 되면 네, 네. 부자 돈 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3번 투자네요. 네, 그렇죠. 네. 투자도 길게 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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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가짐 달라져야겠네. 그렇죠. 아까 보통 아까 20년까지 20년요? 20년? 20년까지 뭐 아 2020년? 예.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말 부자 되는 데 돈 없이 시작하려면 네. 힘들지 않을까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네. 이게 갈수록 돈 벌기가 더 힘드는데 네. 돈 모으는 게 보통 뭐 그 옛날에 그 누구야 저기 그 주식 그 부자 돈 벌어서 고수가 그런 사람들도 네. 이야기할 때 이제 뭐 내용이 틀리잖아요. 아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돈을 더 벌 방법 광고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뭐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껴서 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네. 근데 뭐 그것도 맞고, 네. 아니면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잣돈 만들어야지. 그렇죠. 판돈을 만들어야지. 투자하는데 진짜 투자하는데 솔직히 네. 한 주씩 계속 사서 언제 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통 그 돈 많이 번 순 보면 종잣돈을 뭐 그래도 1억 가까이 만들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1억에서 3억 만들기 정말 힘들고 3억에서 이제 그다음에 3억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하던데. 3억이요? 네, 3억에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스노볼이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100만 원, 200만 원 해서는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건 좀. 그래서 젊은 사람 아, 정말 현실적으로. 예, 네,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일단 뭘 해서든 종잣돈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한 주씩 사서 뭐 배당을 받든 뭘 해서 늘려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투자라면 보통 주식을 사면 막 팔잖아요. 팔죠. 예. 그 돈을 또 빼쓰고 하니까. 근데 뭐 옛날에는 적금이 이제 금리가 비싸니까 적금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잖아요. 목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 주씩 사도 되겠지만 예. 사면 홀랑 팔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그 저희 굿 이코노미에 돈 내고 들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만 홍보하는 거니까. 예, 사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네. 사실 계속 들으면 이건 뭐 또 돈 내고 들으신 분한테 기본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끊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죠. 막 그 괜히 그 끝도 없는 갑자기 막 그런 막 희망을 심어주고 막 될 것처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로 치면 약간의 사실 적지 않은 자금이 있어야 된다. 사실 뭐 누군 따블 났는데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된 거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냥 우리가 기다만 듣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1억 넣었는데 2억 됐다 그러면 이때는 막 뭔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아까 3억 할 때가 되게 힘들다. 3억까지 가기가. 근데 저나 팀장님이나 우리 오윤희 과장은 3억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교수님은 딱 고개 끄덕이셨어. 3억 힘들지. 그 미리 가보신 분이 어떤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다 맞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 목돈을 1억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네. 보면 아주 젊은 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쓰고 있는 거지만 네. 그러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네. 투자를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미국 사람은 예전부터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한 30년 전부터 미국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디즈니를 한 줄 싸주는 거예요. 옷도 사입히고 그래서 벅세스에 애들 손주를 데리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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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말 맞아, 그런 맞아. 그림이에요. 제가 한 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13% 금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랑 세이빙은 그냥 금고야. 순수와 금고. 내 돈을 잠깐 맡아주는 것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주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줄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내가 그 어렸을 때 하고 미국의 고등학교 보면 어저께 강의했을 때도 VVIP가 고등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오. 진짜로. 오.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친구인데 거기 미국은 고등학교 때 비즈니스 클래스 그 수업이 많이 있어요. 커리큘럼도 그 시간에 시간도 있고 거기서 딱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 강의를 많이 들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투자의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 하면 아무리 못해더라도 애들이 다 PC방 갈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한 줄씩 사보면 어렸을 때부터 투자의 관점이 생기거든요. 디즈니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그럼 그다음에 이제 작게 되면 100만 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30살부터 가는 거 아니야. 돈 없어서 15살부터 10살부터 하면 어느 순간 되면 그때 안정되고 자기가 익숙하면 그때는 약간의 레버리지 가능하죠. 레버리지. 그래서 처음에 한 줄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게 첫 주식이 디즈니가 됐건 애플이 됐건 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한 줄을 딱 조언은 그 아드님 따님이 아는 브랜드를 사주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사줄 수 있으면 그 애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죠. 그걸 해주셔야 돼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외국에 이미 돼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부터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삼성전자라도 사주라는 거죠 내 말은. 옛날부터 이제 그 증여세 10년마다 이제 비과세인데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요즘 젊은 그 뭐 부모들은 태어나면 계좌를 만들어 주잖아요. 통장을 만들든 뭘 만들면 뭐 10살까지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0살까지 또 1,500만 원. 맞아, 그럼 그러면. 성인이 되면 이제 금액이 좀 늘어나니까 그때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늘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1,500만 원을 가지고 다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주식을 사서 못 팔게 막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신탁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와서 이제 그 할 때 보면 그렇게 애기 계좌를 만들고 사요. 네. 자기들이 급하면 자기들이 빼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사는 게 어떤 걸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 자기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같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해서 계좌주 산 거죠. 투기할 거지.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로 하기가 삼성 지금 삼성전자만 보여줬지만 삼성전자 현재 삼성전자 뭐 그렇게 메리트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제 말은 그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아들이건 딸 살 때 보면 근 20년 동안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주라고. 조금 애기 때는 좀 말이 안 통하지만 초등학교 되면 알잖아. 네. 너한테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얘기해갖고 그 아들 눈높이 딸 눈높이 사주라니까. 아씨, 우리 아들 정해졌네. 엔비디아네,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사줘. 엔비디아를 사라 그래. 좋은 회사인데 왜 그러세요. 사라 그래 엔비디아를. 교수님의 말은 아마 그 경험. 이게 나중에 하려고 하면 너무 큰 비용이 들어왔는데 어릴 때부터 하면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그게 참 좋은 경험이죠. 이게 보통 이제 그 한국에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그 돈이 이제 있는 사람과 어쨌든 그걸 잘 복리로 굴렸을 때 20년이 지나면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대박이죠. 이제 대박. 그 출발이 그거 가진 사람과 그거 없이 이제 학자금 대출 받고 시작한 사람과 다르죠. 스타트 상황이 틀리잖아요. 틀린 그런 상황이라 이거를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하긴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제 부모들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라도 좀 시작을 했으면 좋은 거고 더 차이 나는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딱 그 성인식 될 때 딱 주잖아요. 그걸로 대박이죠. 사업을 하든 대박이죠. 대학을 가든 뭘 하니까 문화가 없으니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전부 뭐
네.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새로 정책 하나 바뀌어 갖고 우리 카페 네. 회원들 몇 분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뭡니까?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지금 아기들 몇 살 이하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을 사 주시라니까요. 그 지금 얘기한 걸로 치면 만약에 3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그게 3억이 돼도 3천만 원 주식 올라.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죠. 증여는 네. 그러니까 1,500만 그 한 거까지만 된 거지. 네. 돈이 분명. 그럼 주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식을 나는 그게 1,500만 원에서 그 돈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10만 원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필요하면 할 수 없지만 이거 들으시는 분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사시라니까요. 근데 그게 애 눈높이에서 몇 살부터 주는지 모르겠지만까지 주는지 그걸 사시라니까요. 이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사시라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에서는 딱 하나 제가 나름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전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기업의 특징과 한국은 딱 하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1960, 80년대부터 지금 2018년 현재까지 1등이 10년 단위 유지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애플도 지금 그렇죠. 1등이지만 2008년까지 10등 안에 네, 들어온지도 않았을 거고요. 아마존은요 2010년에도 10등 바깥에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제가 처음 세상에 이 업계 들어왔을 때도 삼성전자 1등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1등이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랬어요. 5년 후 제가 20년 후 모르지만 5년에도 삼성전자가 1등일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 애들 꼭 굳이 한국에 하겠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사주세요. 한 줄을. 한 주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말이 되고 이해를 할 때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아들 나는 무조건 LG전자 스마트폰 쓰는 친구 있잖아요. LG전자 사주고 나는 여자애가 난 화장품을 좋아하고 아모레퍼시블 사주고 그렇게 사주라니까요. 야, 좋은 말씀이시네. 그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오래갈 주식을 고르는 거잖아요. 피킹을 자체를. 애 키고 사줬는데 아빠 어떻게 됐어? 야 그거 날라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디즈니를 사주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날라갔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한 조그만 개별주를 사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새로 상장된 거로가 아니라 미국에서 엄마 아빠들이 디즈니 사준 이유는 자기도 어렸을 때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죠. 디즈니 크게 돈 벌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지금. 부모들이 그렇죠. 사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걸 왜 생각 안 하는 거죠, 나는? 거기 답이 있죠.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어젠가요? 그 저축률이 통계로 발표가 됐는데 원래 미국이 저축을 많이 안 하는 나라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올라왔는데 현재 7.2%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죠? 저축을 좀 하고 있는 이제 저축을 왜 안 물어봤잖아요. 돈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대출이 늘겠죠. 대출이 저축이 드는 게 아니고 일단은 늘면 하시면 안 늘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좋은 말씀인데 일단 조금이라도 10만 원을 주더라도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 넣어줘 갖고 사주는 게 하다 보면 그게 얼마 올라갈지 또 어떻게 알아요? 또 애들이 또 경제관념이 생기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러잖아요. 10만 원 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10만 원 주니까 야 돈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을 할지언정 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갖고 최소한 제가 깎아 사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애를 위해서 쓰르는데 뭐 정말 정 없으면 기저귀값을 진짜 쓰든지 우유값 사주든지 하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플러스 생겼다 그러면 주식을 사주라니까 뭐가 될건? 그러니까요. 그 얘기 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진짜 좋은 얘기. 그걸로 다들 소 사 먹으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 돈을 못 버는데 나중에 진짜 돈 잘 버니까 우리가 잘 벌게 되면 디즈니 사면 티 줄게 티를 그냥. 선물로 애들한테. 아 진짜. 저는 지금 머릿속에 돈 많은 여자 아이템 있는 여자. 하이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빈부 격차의 그 주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못 사는 사람들은 기저귀 사고. 아니 뭐. 아니, 냉장고를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래요? 그 이제 뭐 어쨌거나 뭐 가난해 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부유해지려면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 차이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고 또 애들한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할 도리죠.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제가 한 주 사주라고 해서 할 때 절대 본인들의 이거 들으신 분의 눈높이를 사지 마세요.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하는데 이래서 뭐 셀 뭐 일로 이게 뭐야 이런 거 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그거는 자식의 눈높이로 그게 꾸준히 갈만해갖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아빠 엄마 내가 그거 사줬다는데 어떻게 됐지? 야 근데 그거는 어떤 거로 날라갔더라. 야 아 진짜 미안하다. 이러지 말고 살아있으려 사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딱
기준이 나오는 기준이 네. 딱 기준이 그 내 관점이 아니고 애들 관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애가 말을 네. 알고 알아들었을 때 브랜드에 선호도 해서 그 브랜드를 사주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가 될 건가요? 네. 또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막 10배, 20배, 100배짜리 사주시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고. 예, 네, 하여간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오늘 또 내일 태풍이 온다 그래서 네, 제가 네, 너무 흥분하셔갖고 태풍이 여기 왔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희, 아, 벌써요? 예, 네. 밥 먹으러 가도록 하고요. 뭐 어쨌거나 아까 말씀 좋은 얘기 하신 거니까 이거 하지 마. 뭐 쉐어 이거 하지 마. 그거 뭐 고민해 그냥 코덱스 200장 사면 되지. 아니, 코덱스 200 그래도 좋은데 그래도 좋고 그것도. 코덱스 200보다는 네. 제가 그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를 사죠, 브랜드. 그래야지 애들이 해요. 애들은 나중에 6살, 7살 되더라도 지수로 사는 거 못 알아들어. 애들이 보면 딱 이런 거죠. 애들 처음 보면 애들이 보면 비상장애로 쳐. 미국에서 보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그런 게 한번 그 자료 본 적 있어요. 물어봐요. 뭐 사고 싶냐 그러면 네,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쵸, 또 하나 뭐냐면 레고를 얘기해요. 레고. 아, 레고 상장 안 되는데. 레고 상장 안 돼 있어서. 아, 그러니까 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없는 네. 말이 아니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레고는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애들이 뭐 무슨 셀 사달라고 하겠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딱 S&P 500 사주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겠어요. 너무 못해요. 너무 빠르다. 애들은 딱 브랜드를 찍는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네. 나중에 이럴 거 아니야. 너 뭐 제일 많이 하루 종일 쓰는 게 뭐니? 그러면 구글을 알파벳 모르지만 아빠 I want YouTube 이럴 거 아니야. 유튜브를 사주는데 유튜브는 이거야. 그렇게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들 사람 다 유튜브 사라 그럴 거래요? 진짜 유선생 갓투브 진짜 애들이 네, 유튜브를 대박이야, 대박. 누를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대박이라니까 검색도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검색하고 네, 그러면 그 주식 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니까 근데 애들이 모르니까 지금은 디즈니를 사주건 그걸 사주라는 얘기죠. 뭐 L 이런 거 사지 말고 근데 나 미국 싫다 난 한국이 좋다 무조건 한국이다 삼성전자 사주라니까요. 네. 5년 해도 1등인 거는 제가 거의 뭐 95% 이상 확률로 장담하죠. 네. 20년 전에도 1등 그렇죠. 지금도 1등 네. 5년 후에 될 때. 그렇지 않아요? 5년까지는 제가 뭐 거의 뭐 99%. 이게 싹썩 좋은 현상은 아니죠. 좋은 현상은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제가 딱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최근에 10년 동안에 제가 한번 다 조사한 적 있어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이렇게 변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개가 들어왔죠. 네이버랑 셀트리온.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최근 5년, 10년 동안에 큰 변혁이에요. 그 전에는 잘 안 바뀌어요. 그 기업이 대신 우리나라는 이름이 자주 바뀌죠. 그 법의 그나물이었구만. 그게 잭 보고 존 보글이 말씀하시는 혁신과 창의가 있는 나라의 장점과 우리나라의 단점의 큰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아, 교수님의 네. 목소리 때문에 내가 이거 방송을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올릴 것 같아, 내가. 내일 태풍 오는 날 이 방송이 나올 것 같고요. 나갈 때 네. 우리 이제 그 앞으로 저희가 행사하는 것 중에서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것들은 네. VVIP가 아니고 제가 방송 나갈 때 거기에 URL을 적어 드릴 거니까 마음 있으신 분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9월 8일 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이대로 가면 이 분이 네. 그대로 가면 9월 8일 날로 또 후속으로 이렇게 또 태풍이 한번 더 한번 더 얘기하지 않으실까? 많은 기대를 좀 한번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